쌍질. 그러면은 쌍질과 쌍열, 질량과 에너지. 이 질량과 에너지는 말이야 항상 쌍으로 움직여야 돼. 쌍으로 혼자 움직이면 우리가 DNA가 X와 Y와 XX 쌍으로 움직이게 돼 안 움직이게 돼. 이게 원칙이야. 항상 쌍이 움직여. 그래서 여기에서 요놈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은 요게 이거는 여자야. 이거는 남자야. 남자는 여자의 XX 정자의 난자의 플러스. 뭐죠? 남자의 Y가 가면 남자가 태어나죠? 여기 플러스 남자의 X가 가면 여자가 되잖아. 여기서 두 개가 쪼개지죠. 이거는 반세포라 그랬지. 원세포는 언제나 이렇게 XX 쌍이라면 쌍. 항상 쌍으로 쌍생 쌍멸. 쌍으로 와야 생이 일어나는 거. 쌍으로 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과 에너지는 언제나 쌍으로 움직여. 내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에 있었으면 쌍이야. 맞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는 질량이고 하나는 에너지 요소라. 이렇게 볼 때 질량 에너지가 쌍으로 있는 거야. 이게 뭐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언제나 이걸 따지고 보면 쌍이 붙어 있어. 인간도 보면 선과 악이 붙어 있는 거야. 선과 악이 쌍으로 존재해. 어떤 데는 삐지고 어떤 데는 착해요. 그래 안 그래? 이 쌍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없는 거야.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 여러분을 만들 때 항상 양자와 전자, 중성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지. 따지고 보면 양자와 전자야. 그 쌍이 존재하는데 그 쌍을 연결해 주는 게 중성자가 있는 거지. 쌍이 존재한단 말이야. 즉 말하자면 정자와 난자가 요 안에 존재하듯이 중성자 안에. 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쌍생쌍멸. 쌍이 함께 왔다가 쌍이 함께 간단 말이야. 축복이 뭐예요? 잡아요. 쌍생이야. 이거를 축복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쌍백 쌍백이야. 왜냐하면 이게 여기가 백해 맞아 안 맞아? 또 저 백궁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게 저 백궁과 쌍이 되는 것을 해주는 게 축복이야. 무슨지 알겠죠? 지금 무슨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지금 유튜버들이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콘텐츠라고 그러잖아. 콘텐츠가 뭐에 실려야 이동을 할 수 있어? 콘텐츠가 뭐를 만난다고 그래? 에? SK텔레콤 같은 걸 뭐라고 그러냐고. 아니지. 콘텐츠가 뭐하고 결합해야 플랫폼 맞아 맞아. 콘텐츠라는 이 유튜브는 그래 안 그래?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 그 여러분은 다 콘텐츠예요. 아니, 각자의 콘텐츠를 가지고 이상한 거지. 있어. 여러분이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자체도 콘텐츠야. 그런데 플랫폼이라는 건 SK 통신망이지. 맞지? 그러면 유튜버들의 콘텐츠가 통신망을 만나지 못하면 전 세계로 교신이 되나 안 되나? 됩니까 안 됩니까? 지 혼자 집에서 아무리 만들어놔봐야 돈이 들어오나? 맞아 맞아. 그럼 플랫폼에다가 보내. 유튜브가. 그럼 플랫폼은 카카오나 유튜브가 플랫폼 대리 역할을 해줘.